예, 장주식입니다. 예, 어느 나라든지 예,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유독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예, 쪼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못 살게 군단 얘기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가 있다. 정치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뭐 죄인이냐라는 말들이 오갈 수가 있다. 마치 돈 버는 것이가 죄가 되고 이익을 남기는 건 뻔뻔한 일처럼 여긴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럼에도 선거철만 되면은 표를 달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공약을 살펴보면은 기업이 또 이렇게 맡아줘야 할 그런 공약들, 그런 할 일이 꽤 많다. 이런 이율 배반적인 일들이 한국 정치에서는 계속 이어져 왔다. 요즘 플랫폼 기업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카카오의 경우 정가에서는 지난 정권의 혜택을 입은 기업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면서 현 정부의 밉상 기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여당 그 당시에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지만 카카오를 골목 상권을 침해한 기업 또 문어발 학정을 한 기업이라는 등의 꼬리표를 붙여서 격렬하게 공격을 또 했었다. 네이버는 어떠한가?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다. 그 여당 고위 인사가 원내대표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이 말은 최근 네이버가 마이카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며 마이카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시세, 또 보유 차량 규격에 맞는 타이어 안내 등 강고성 정보를 띄운 문제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인 정보에 강고를 넣어 장사를 했다는 그 지적이었다. 하지만 강고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공익 그 정보가 무조건 고결한 것도 아니라 광고도 보는 사람의 그 시각에 따라 연관성과 쓸모에 따라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보좌관에게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가 공개된 적이 있다. 들어오라는 표현에 정치인들이 기업을 배관시하는 인식이 극명하게 담겨 있다. 그 이후 의원이 왜 들어오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수긍이 가지가 않는다. 상대 당의 원내대표 연설이 카카오가 운영하는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떴다는 이유였었다. 그렇다면 억울한 일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까? 정치인들이 정부 관료가 무서워서다. 그거는 알겠고요. 묻는 말이나 답하라는 식으로 기업인들이 설명할 기회조차 빼앗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은 기업 관계자에게 잘 되게는 못해도 망하게는 할수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입이 닫힌 기업들의 의견보다는 일방적인 정치인, 정부 관료들의 말이 언론에 중점적으로 다뤄지면서 기업은 사실상 관계없이 사회적 죄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이다. 근데 대만 있죠? 대만은 새로 공정을 지을 경우에 3년이면 완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 7, 8년 정도 걸린다. 공장을 짓는 물리적인 시간이 7, 8년 걸리는 게 아니다. 이런저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공장 준공 기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에 첨단 공장을 지어놓고도
뭐 이러저러한 그 이유로 송전선을 연결하는 데만 무려 5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 대만의 TSMC를 이기는 게더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순방 결과를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백악관이라는 노래방에서 150조 원짜리 노래 한 곡을 하고 왔다는 등 그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만 했다. 그렇다면은 윤 대통령과 숨바꼭질에 올랐던 기업인들은 생각이 없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한 것일까? 기업인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정치인들보다 경제적인 득실을 계산 못해서 바보 같은 판단을 한 것일까?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공장 하나 짓는데 7, 8년이 걸리는 곳과 3년이면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가운데 어느 곳에 투자하고 싶은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겁박해서 무엇이 바뀌는가? 규제를 만들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가?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의 대한민국은 그들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다. 기업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눈높이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중하게 바로 잡으면 된다. 그저 비난하고 윽박지르고 그냥 권력의 힘으로 누르기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운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이 할수 있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규제도 풀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지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기업들을 그렇게 목을 조이면은 어느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을 치기 때문에 큰 걱정들이 많습니다.